반갑습니다. 난 닌들이다. 이것이 아가씨께서 교육을 받으실 곳이라니. 기대한다요. 물고기다 해. 다들 올라가세요. 아가씨께서 입장하십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제가 레드카펫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반갑습니다. 반갑다. 들어가시죠 아가씨. 반갑다. 만나서 반가워요. 고맴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맴 아카데미 오디션 2일차인데요. 간단히 나와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니니님 먼저 하실래요? 반갑다. 나는 예. 최강의 닌자가 되기 위해 지원한 코노이치 니니비다. 잘 부탁한다. 아, 예. 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좀 리스펙트하는 고맴분이 계시다면? 제일 좋아하는 고맴을 뽑자면? 예. 소피아. 왜요? 그냥 말투가 재밌다. 아, 말투 때문에 좋아한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난 것 같다 하는 고맴이 있다면? 망령 포함해서 없다. 다. 아, 없다? 아 갑자기 왜 나보단 예. 들어가세요. 있었으면 진작에 사기 때 통과했다. 아 알겠다 그래. 네 위스키처럼 짜릿하지만 아, 초콜릿처럼 아, 달콤한 여자 미스 발렌타인이에요. 근데 왜 맨날 그렇게 네. 어정쩡하게 네?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약간 허리를 예, 또 이렇게 똑바로 쓰실 수 없으세요? 골반이 비틀렸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예, 예. 제 이름은 치니쿠요. 직업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렇게 컵부터 마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고요? 예 맞아요. 예 직업은 뭐 계속 파킹을 가리겠습니까? 아 가지만 뭐.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아 예 고맨분들 중에 리스펙트 하시는 분 계실까요? 본인 김치만두를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풍신님을 리스펙트합니다. 아 풍신님이요? 인간의 형상을 갖고 인간의 몸체로 그런 마법을 구사한다는 것은 아주 리스펙트할 일입니다. 마법을 써서 리스펙트한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도사 천서아라고 합니다. 악령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도사연맹에서 차출되어 왔습니다. 저는 풍신님을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교술과 마법 과연 예. 어떤 게 더 강한지 자웅을 예. 겨뤄보고 싶습니다. 리스펙이 아니라 그거는 싸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 네. 예. 저는 워터고요. 편하게 예. 워터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예예 예. 네 저는 물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네. 자 다음 설리바님. 아호이 마이티 안녕하십니까. 예. 캡틴 설리반입니다. 예. 아 예예예. 예.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성장형 만재 아마데우스입니다. 혹시 예. 제가 교실에 오랜만에 오니까 좀 영감이 하나 떠오르는데 예. 노래 한 곡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 원 투 쓰리 포 와두산 전기뻗쳐 소슨 고카데미 예스. 예, 감사합니다. 그 분위기 창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답해 주실 건가요? 아 그러면은 예, 예. 조만간 다른 곡으로 보답 예. 아 보답이란다 그 창난 분위기를 좀 수습하는 예, 예. 걸로. 리스펙하는 고맴이 있으신지 망령 선배님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저는 왁파고 선배님이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예. 그 힘든 환경과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 모습이 정말 저에게 큰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귀 좋기 모두가 다 알고 있겠죠. 아, 저 예. 고맴 아카데미 동기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예. 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 자 그러면은 뭐 리스펙하고 있는 고맴분이 계실까요?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든 분들을 리스펙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예. 역시 예. 귀 좋기 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물론이지 예. 아가씨. 알겠습니다. 예, 없음으로 그러면은 예. 이교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왕물원에다가 여러분들 인기 투표를 제가 올렸어요. 예, 그래서 무려 11,000명 투표에 응해 주셨고요. 12명의 인기 투표 순위를 펜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본인 자리에 1위부터 12위까지 예상해서 적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맞추신 분은 오늘 절대 탈락시키지 않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누구? 자 누가 정말 마이크를 아니 지금 뭐
일단은 결과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적으셨나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비안님 볼까요? 1위 비비안. 비비안 다요. 2위 기조키. 써. 3위 닌닌. 4위 시리안. 5위 자장면. 자장면이라고 적었네요 그냥. 예. 뭐 이거 뭐 너무 개판으로 적으셨는데. 비비안님 같은 경우는 적어. 지금 점점 글씨가 망가지는 걸로 봐서 이제 고맴 아카데미의 열정도 아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글씨가 점점. 예. 아니 자, 잠깐만 이쪽으로 보시고 여기서 보셔야 돼요. 예. 11위로 본인을 11위로 평가하셨는데 상당히 저평가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일 뭔가 준비가 예. 미흡했다고 해야 하나? 제일 보여준 게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11위로 적었어요. 12위는 캡틴 설리반이네요. 왜? 네, 그, 설리반한테도 예. 지면은 예. 좀 여자로서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아이고. 좋습니다. 자, 닌닌님 보겠습니다. 닌닌님 이쪽에서 봐야 되네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적으셨어요. 응, 그렇다. 예. 자, 1위 닌닌. 자, 근데 본인. 예.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예. 판단하는 거다. 알겠다. 3위 장미엔, 4위 아마체. 아, 여기는 좀 아마체님을 좀 고평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냥 먼저 생각나서 적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생각이 없으신 스타일이네요. 약간 문외 스타일이시네요. 예, 12위는 캡틴 설리반인데요. 설리반님이 좀 12위에 많이 랭크되고 있는데 확실할까요? 잘 모르겠다. 약간 문외 스타일이시네요. 자, 지니님. 지니님은 이거 좀 글씨가 예. 무슨 뭐 하늘에서 쓰셨나요? 글씨가 이게 좀 이게 다 성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의 눈높이에 맞춰. 키초키가 이제 귀조키 맞죠? 예, 맞아요. 야, 뭐야, 이스팔리타잉이 뭐야? 어스 미스팔렌타인 6위. 아, 좀 똑바로 좀 적지. 아우, 야, 이 밑에는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증명 못하면 점수 인정 안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증명 못하면 점수. 자, 그 다음에 자 3위가 본인인데요. 자신감이 아주 넘치십니다. 11번이 설리반이고 진이가 꼴등이죠. 진이가 왜 꼴등이에요? 옆에 거 훔쳐봤는데 내 거 낮게 적어가지고 나도 네. 복수했다 해. 너무 낮잖아요 그거는. 워터 12위는 워터. 12위가 본인인가요? 네. 네, 왜요? 솔직히 1차 면접 땐 와꾸님이 웃어주셔서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본인이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죠? 네. 네, 그 다음에 귀조키님. 1등 귀조키 하트, 2등 닌닌, 3등 워터. 본인이 역시 귀조키님은 자존감이 참 높으세요. 솔직히 1등 귀조키 말고는 모두 공동 꼴찌라고 싶었지만 예의상 적어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고요. 이제. 막군님? 예. 의견 안 본 것 같은데요? 아, 설리반님 의견 안. 이 수많은 사람들이 12등으로 덜 뽑는 거 듣고 있었는데. 제 거는 무시하고 그냥 가다니요. 예, 앉으세요. 본인은 몇 위로 했나 보자. 지도 12위로 했네.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맞추긴 해야 되니까 점수를 따야 되니까. 여러분들 의견 잘 봤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점수를 획득하신 분은 오늘 절대 탈락시키지 않겠습니다. 오늘 탈락자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1차 오디션 결과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투표 1위 닌닌. 예. 예. 닌자가 돼. 닌닌님 몇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흥분해서 지금. 2위 귀족기 불곰. 원래는 1차 때는 귀족기 불곰이 1위였다가 이제 나중에 까보니까 따라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3위 아마데우스 최 축하드립니다. 본인 거 맞추시지 않으셨나요? 아마데우스 최님? 아 예. 맞췄네요. 예, 적당한 자신감이 정답을 불러왔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11위 미스 발렌타인, 12위 캡틴 설리반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기쁘지가 않네요. 예.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미스 발렌타인 11위 12위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닌닌님 이거 뭐예요? 5예요? 5? 5개 맞췄어요? 5개 맞췄다. 여기도 5고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은 그럼 일단은 공동 1위니까 닌닌님과 미스 발렌타인님이 가장 높은 객관화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교시. 자 3교시는 이제 누구야? 뭐야?
어 닌닌이 먹었어! 닌닌이 먹었어! 깜찍이 아 짜릿해.